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아틀리에로 출근했는데요. 지난화에 좀 긴 출장을 다녀왔었죠. 이 카스타니에라고 하는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항구 도시에 가서 천년거북 사고, 미케네 섬 이런 새로운 지역을 좀 갈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못 가본 지역도 있었고 또 새로운 이벤트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곧 있으면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달이나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돈도 모으고 정비도 하면서 준비를 합시다. 일단은 즈우타프 창물 5개는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거 치즈 3개 만들어서 만들었네? 아, 푸슈가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나가서 바로 보고를 하고 올까요? 치즈를 만드는 대신에 우리가 지금 버섯즙을 만들고 있었죠. 푸슈가 버섯즙 좀 더 만들도록 시켜놓고 조합작업 괴상한 버섯즙 이걸 시키면 될까? 그거 이젠 질렸어. 조금만 더 만들어줘. 이렇게 해두고요. 그리고 다 조합은 안하고 해별호로 갔구나. 해별호에 물이 좀 없죠. 좋아요. 나갔다 와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들 많이 생겼죠. 레벨 1 성게랑 또 뭐가 있었지? 요정빵 이런거. 사냥의 뿔이 여기 쓰이는구나. 안 팔기 잘했다. 그쵸? 카스텔라 이거는 만든 법이 아직 모르는구나. 카스타니에테라는 악기도 만들 수 있고요. 무쉘로 만드는구나. 이건 약간 소라로 만드는 뿔 같은 느낌 아닐까? 무쉘이라는 게 잠깐 볼까요? 새로 생긴 아이템들을 좀 읽어볼 수 있을까? 무쉘. 아, 그거 봐. 약간 이런 갑각류 같았어. 시그자르 서해안에 서식하는 조개 맛있겠다. 로렐라이 비는 로렐라이를 무찌른다. 아, 운이 좋게 얻었나요? 괴물 로렐라이의 비늘 반짝반짝거려서 굉장히 예쁘지만 괴물의 비늘이야. 아무래도 그 용같이 생겼던 괴물이 로렐라이인가봐요. 우어의 날개 하늘 나는 물고기의 깃털 비리다. 뭔가 청새치 같은 물고기의 비늘인가? 선물고기 수염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거대한 물고기의 수염 본 적은 없지만 섬처럼 큰 물고기인 것 같다. 아하. 풍선어 이건 사온거죠. 화나면 풍선처럼 부푸는 물고기. 이 물고기 어떻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먹는 생각밖에 안하네. 아, 그리고 제글러스프를 드디어 얻었어요. 시그자르 서해안에 자생하고 있는 해조 잘 부르기에선 구하기 좀 힘들지. 아하. 구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찍부터 알고 있었죠. 뭔지 궁금했는데 메루의 낚싯대도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재료들이 생겨서 일단 나갔다 와서 다 만들까요? 침엽수 과육 천년거북 사구에 피어있는 뾰족뾰족한 나무의 과육. 약간 쓰긴 해도 싸한 게 의외로 맛있어. 약간 선인장 같죠? 또 뭐가 있었지? 의외로 없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사구의 모래 이건 괜히 샀죠. 천년거북 사구의 모래 잘 보면 여러가지 돌이 섞여있어. 아무튼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얻어온 덕분에 종이석 있다. 아직 못 구했구나. 여러가지 재미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겠죠. 에델톤도 만들 수 있죠. 이제 남국의 악기가 필요하구나. 이것도 얼른 만들고 싶다.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나가서 돈 좀 벌어봅시다. 요정을 7명이나 부리려면 부지런히. 음 아저씨 있네. 쓰레기는 꼭 쓰레기 버리는 곳에. 음 아저씨. 저 카스타니에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음료는 역시 술이 최고야. 너구나. 무슨 일이냐? 그래. 안타니 頼める 仕事は これだけだな. 아, 저번이랑 똑같구나. 소가. 그래. 잠깐만요. 아, 쿠겔시울이었구나. 난 왜 보고할 게 없나 했네. 안타가. 너구나. どうしようかな. 이야기. ただの 話より 金を 払って 聞く 話の 方が 面白いと思うぜ. 돈을 내고 듣는 얘기가 훨씬 재미있을 걸. 알겠어요. 쿠겔 아저씨. どうだね. 頼んだ仕事はできたかね? 부탁했던 일은 다 됐나?
그럼요. 의뢰 종료. 오조사님과 これだけの仕事を頼んでいるのだが 이런 일을 부탁했었는데 자연 강장님. どれにしようかな? 눈썹이 샤리오 치즈. これにしようかな? 다 됐어요. ありがたい. 고마워. これが約束の報酬だ. 이건 약속했던 보수야. 오 좋아. 새로운 의뢰 있나요? どの依頼にするんだね? 눈 없네요. そうか. 하긴 저번에 한번 나갔다 온 뒤로 하루밖에 안 지났죠. 話といっても 사계도 모험에니까 興味가 なかったのでな. 모험밖에 흥미가 없어서. 하루는 아니고 며칠밖에 안 지났죠. 응? どうしたんだい? 하레츠 씨 안녕하세요. 매일 ここに いるように思われてるみたいだけど. 剣の 단련은 欠かした ことはないぜ. 훌륭하세요. 하지만 모험은 안 떠나시네요. 僕 馬車 嫌い. だって 乗ると 기분이 悪くなるんだもん. 난 마차가 싫어. 타면 속이 안 좋아지거든. 마차도 뭔가 멀미 같은 게 있겠죠? 저도 한 번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무기라면 뭐든 맡겨. 사실 어, 무기의 개조를 시니 왔나가? 굳이 올 필요는 없지만 인사하러 왔어요. 오르토 하나시다 이때가? 나랑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냐? 안녕히 계세요. 새로운 무기를 여기로 가져오면 아저씨가 기뻐할까? 아카데미. 오 그래 더글라스구나. 이따가 성에 가서 보고 하면 되겠다. 아 이제 뭐니? 이야기. 잉그리드 선생이 찾아시다와요. 오 그래 알았어. 아이젤도 데려가고 싶은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どうしようかな? 안녕하세요 이야기. 잉그리드 선생이 요 찾아시니 끌게도 사방팔방 찾으러는 다니시면서 막상 가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뭐가 欲しいのかしら? 더 이상 살 건 없죠. 도구. 뭐가 欲しいのかしら? 아 이것도 사야 되는데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래. 아, 혹시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인가? 어머 어서 와. 팔고 싶어요. 何を売ってくれるのかしら? 아 씨밖에 안 되네. 오늘 갈토리 리스트는 これよ? 그래. 어 죄송해요. 말을 끊어버렸네. 우리 스케줄에 있나? 어 여깄다. 미르카세 소녀님과 이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좀 아쉽긴 한데 공방에서 하죠. 공방에 가면은 장비를 해제할 수 있으니까 알테나의 문장을 빼놓고. 낙서가 되어있네. 잉그리드 선생과 헤르미나 선생이 아바레테르 애다. 잘 그렸네. 오늘은 읽을 책이 있겠지? 노르디스 안녕. 야 에리, どうしたんだい? 새로운 노래 없니? この図書室って 時々変な物音がするんだ. 어, 그리고 이것도 ちょっと不気味だよね. 혹시 나중에 이벤트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도서관 괴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私に読めそうな 아하. ないみたい.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없는 것 같아. 새로운 게 아직 없네. 하긴 더 이상 없어도 당분간은 만들 책이 많죠. 아니 만들 게 많죠. 잉그리드 선생님이라. 어라 에르필, どうしたの? 어머 에르필, 무슨 일이지? 이야기. 너매일うまくいってる? 어때? 매일 잘 돼가니? 헤르미나 쌤의 방. 아라, 아나타와 에르필. 아, 그러고 보니까 잉그리드의 헤아와 도나리요. 어머는 에르필. 헤르미나 쌤한테 에델턴 악기를 만들어다 가져다 드리면 뭔가 우호도가 오르지 않을까? 이야기. 이마 좀 헤아가 게무타이けど 기니시나요? 大丈夫. 괜찮아. 슬픔도 좀 眠くなるだけだから. 들이마시더라도 좀 졸리게 될 뿐이거든. 안 괜찮은 게 아니야. 나가죠. 시그자르 성. 어떠? 거기から 先は 通行 止めだ. 戻って 그래. 과연 내가 돌아가도 될까? 너의 의뢰를 마쳤어. 오, 와리나. こんなところまでよ. 오, 이거 미안한데. 여기까지 가져오다니.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할 줄 아네요. 영 건방지기만 한 건 아니야. 루나 390님. 이야기. 용가나이 인간은 ここから 先に 통수 와기니 아이가네. 자, 가이타 가이타. 돌아가 돌아가. 프로벨 교회. 안녕하세요. 오이노리데스카? 기도하러 오셨나요? どうしようかな? 스님, 그동안 즐거웠어요. 조만간 이별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대이る人が 하레바레토시타카오데 코노 교카이카라 데테이쿠노 미테이루토 쪼또 우라야마시. 정말 부러워요. 기도. 무냐무냐. 무냐무냐. 안녕히 계세요. 아르테나사마노 고카고가 아리마스요니. 알테나님의 가오가 있기를. 소토
사람이 되어가나. 오늘 어디에 나갔다 올까요? 엘핀 동굴에 가서 동유석 좀 구해올까? 아니면 아 유혹적인 이름 해별호에 가서 물을 좀 떠올까? 동유석이라는 걸 제가 한 번이라도 채집을 해야 요정들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한번 갔다 올까요? 아니면 어쩌지? 어, 뭔가 있어. 아, 늑대 세 마리. 아, 신녀님 말고 다른 애를 얼른 바꿔야겠다. 너무 미움 타는 것 같은데 나한테. 슈베드 스트라이크! 그렇지. 연주. 저 팔하고 오르는 게 뭘까요? 공격력인가? 방어. 공격. 오. 아하. 어, 근데 아무도 소환 안 했네. 아야. 그냥 도망갈 것 같았나? 오, 좋아. 아야. 한방감이. 옳지. 이겼다. 더글라스는 레벨업 됐다. 가자, 가자. 아하. 또 뭔가 있어. 아, 아직 6월이라서 적들이 많구나. 4월이랑 9월이 안 전하죠? 10월이었나? 야? 밝은 애 지팡이 사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네. 옳지. 이겼다. 은하 56님. 실컷 찾아봐야지. 카논의 암석. 어, 종유석 한 개. 좋아, 좋아. 얘 돌아가죠. 하나면 됐어. 오호, 벌써 7일이네. 카논의 암석을 6개 손에 넣었다. 지저우의 웅덩이를 한 개. 종유석을 한 개 손에 넣었다. 피오는 레벨업 됐다. 오호. 어? 네, 열려있어요. 오, 안녕. 아하. 또 파테트네. 파테트 안녕. 누나, 좀 사지 않을래? 좋아, 사주도록 하지. 돈이 좀 없긴 하지만, 아, 이제 이거는 100개 채워졌나 보다. 사료 밀크 의외로 많구나. 벌집은 사지 않겠습니다. 1985년. 그럼 또 봐. 무슨 연도 같다. 지금 의뢰는 술 깨는 약밖에 없죠.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피로도 좀 풀려있을 거고요. 장비, 액세서리. 좀 필요 없는 걸, 루렐라의 비늘. 정 매료 능력은 없지만 적과의 조율 상승. 어허. 그라비석. 그라비석으로 미르카세 수녀님 걸 바꿔치게 하고. 내가 너무 나쁜가? 알테나의 문장을 더글라스에게 주고. 스케줄, 모험자 해고. 수녀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사요나라. 바깥 세상은 재미있군요. 또 불러주세요. 그래도 그나마 좀 만족하신 것 같아 다행이다. 하긴 저 멀리 카스타니아까지 같이 다녀왔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가서는 그 나루토 아저씨 있죠? 루벤씨 고용해 봅시다. 오늘은 버섯집이 11개 있으니까 그동안 좀 뭐였죠? 이름이? 술 깨는 약 좀 만들까요? 좋아. 만들래. 5개 만들 수 있겠다. 야, 근데 9일이나 걸리네. 이거는 제가 만들기보다는 푸쉬한테 다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동안 다른 걸 하는 게 좀 경제적이지 않을까. 우리 퓨어가 레벨업 했죠? 좋아. 이대로 하고요. 어허. 비란트산보다는 네가 갈색이니까 네가 동쪽 대지를 가고 파프린이 비란트산에 가자. 좋아.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도 주워봅시다. 일단은 제일 궁금했던 에델톤이랑 요정빵인데. 뭐라? 아, 브랜드로 들어갔구나. 항상 기본은 브랜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정빵은
하루에 하루고요. 하나고요. 어? 두 개까지 하루고요. 망치와 집게. 어? 빵인데 망치와 집게. 하루 걸려. 만들어 볼까요? 사냥의 뿔을 두 개나 다 써버리네. 근데 100%니까 실패는 안 하겠죠. 잘 됐을까? 뭔가 뭉툭한 크로와상 같다. 좋아. 요정빵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지? 레벨 1 성게. 성게 두 개 필요하고요. 오, 세 개 하루예요. 하루 걸려. 어, 이건 조금 성능률이 낮은데? 그러면 우리 에델톤 좀 보죠. 에델톤이 궁금했는데 여기 있나? 에델톤. 남국의 악기를 만들었는데 없네. 아, 내가 차고 있어서 그런가? 남국의 악기는 만드는데 3일 걸리고요. 81%. 아하. 뭐 먼저 하지? 레벨 1 성게를 하자. 이게 시험에 나온데도 이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죠? 세 개의 하루죠? 좀 걱정되는 건 84%라는 점이. 실패의 냄새가 난다. 기왕 실패할 거 산업 폐기물 C로 줘. 하필 A냐. 피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37이구나. 왜 이렇게 많지? 명성이 900이 넘었어요. 인기는 46이고요. 피로 좀 풀어야겠다. 오, 이거 피로 어떻게 풀지? 밀로 운전수도 피로가 풀렸죠. 피로를 푸는 데에는 역시 술이 최고긴 한데. 술 어딨니? 술의 근원. 어? 근데 술의 근원도 술 깨는 약이 필요하지 않나? 어? 아니네. 버섯즙에 필요한가? 괴사한 버섯즙. 13개나 만들었네, 글쎄. 어, 여기에도 안 필요하네요. 술의 근원을 좀 먹고. 어딨니? 술의 근원 초록색에 있죠. 헷갈린다. 사용한다.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좀 그렇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두 개만 먹고요. 이거 미스티카 말고 뭐였지? 온천수. 온천수도 풀어주지 않나요? 한번 먹어볼까? 사용한다. 피로를 4 줄인다. 세 개를 먹을까요? 이거는 많이 먹어도 되겠지? 오, 좋아. 이렇게 먹고 나서 조합을 하면 되겠죠? 좋아. 레시피 좋아. 레벨 1 성게부터 만듭시다. 99%. 진작에 먹고 만들고 그랬네요. 잘 됐을까? 설마 1%에 걸리려고. 이건 뭐가 다르죠? 오! 레벨업! 레벨업! 명성은 1000이 됐어요. 설마 1000이 최고인가? 어? 네, 열려있어요. 어허. 안녕. 어쩐지 에리한테 부탁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긴 하지만. 아, 나도 물이 좀 부족하긴 한데. 돈도 부족하니까 너에게 4개 양보할게. 딱 절반씩 가지자. 아리가토. 도테모 타스카타요. 마타 타노무네. 정말 살았어. 또 부탁할게. 르나 306님. 노르디스가 또 용돈 주고 갔네. 6월 10일이니까 레벨 1 성게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쪽쯤에 카스타니에테도 만들 수 있는데. 무쉘이 필요하구나. 카스타니에테 만들어 볼까요? 이거랑 메루의 가루. 오, 로렐라의 비늘이 필요하구나. 이게 왠지 반하는 약 같지 않아요? 이거 만들어 보면 되겠다. 이거 만들면 쿠겔 아저씨 의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루의 가루 만들래. 하나의 하루. 아, 두 개의 하루다. 로렐라의 비늘 10개밖에 없지만 두 개 만들죠. 유발을 사용한다. 하루 걸려. 91%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90% 넘었으니까. 에리 제발. 오, 야호. 어?
정말 손님이 끊이지 않네요. 오.工房ってこんな風になってんのね. 안녕하세요. それはともかく お願いがあるの. 공방이란 곳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건 그렇고 부탁이 있어. 루마주 씨도 이거 의뢰하러 오시는구나. 近いうちにこれが必要になりそうなの. 저게 뭐야? 私 あなたくらいしか頼めそうな知り合いがいないのよ. 조만간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난 너 말고 부탁할 만한 사람은 없거든. どうしようかな. 떠올려본다. 모르겠어. 죄송해요. あなたって見かけによらずきついのね. 넌 보기보다 깐깐하구나. 아이구야. 박주인에게 처음 보는데. 로마주 씨 부탁 들어드리고 싶은데. 푸슈가 구르고 있다. 재료가 없다. 버섯집이 지금 몇 개 있냐면요, 16개 있는데 재료가 없다고? 수액, 버섯, 뭐가 없는 거야? 아이템. 버섯은 있고요, 수액도 있고요, 연기버섯도 있고요. 그러면은 부족한 건 중화제 녹이다. 중화제도 굉장히 많았는데.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녹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직접 만들어. 없으면 직접 만들면 좋겠다. 알아서. 좋았어, 열심히 할게. 다 좋은데 하나하나 시켜줘야 되는구나. 하긴 상사가 정확한 디렉션을 내려주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필요는 8이고요 괜찮은데? 하나 더 조합해도 되겠다. 8 정도면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물을 한 잔 마시고 밖에 한번 나가서 의뢰를 보고 올까? 그게 낫겠다. 필요 8이면 밖으로 나갈까? 한번 나갔다 오면 필요 8 정도는 풀리니까. 아하, 6월 말에 하는구나. 지금까지의 성원에 감사. 이번 달 말엔 마지막 벼룩시장. 그럼 6월 말에는 반드시 공방 쪽에 있어야겠네. 안타까. 너구나. 난노요다. 무슨 일이냐? 도시오가나. 제가 무슨 일이겠어요? 안타니 타노메루 시모토와 코레다케다나. 밀로 온천수 300원이네. 정령의 광고, 마비야. 다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 개수가 많다. 마, 안타다따라 쓰구다로. 당장 건넨다. 요시 요시. 좋아 좋아. 오라요, 보슈다. 저기 보스다. 온천수를 8개나 건네는 건 조금 아깝긴 하지만, 소문. 말이나. 미안. 이만토고 기노키이타 하나시와 나이나. 지금은 쓸만한 얘기가 없구나. 이야기. 다다노 하나시요리 하네오 하라떼 키쿠 하나시노 호가 오모시로이토 오모세. 이제 디오씨보다는 저쪽 카세타니의 마을에 있는 분의 이름이 뭐였지? 그분은 소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난노 요가네? 오조상. 무슨 일이지 아가씨? 도시요가나. 고급 의뢰 받으러 왔어요. 노노 이라인이 쓰르나네. 오늘은 반하는 약이 없네. 숙면요. 소레와 쇼군인 도리노 소반이 쓴데이르 시도모 이라이다. 떠올려본다. 맞을 것 같은 건 지우타프 창물이 없구나. 그림의 모티브. 소레와 꽤고 고메나 가카노 이라이다. 이거는 로켓이었죠. 맞을 것 같은 건 남국의 악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만들기 힘든 걸 좋아하시네. 하나에 100원 이상의 재료비가 드는데 두 개에 300원이라니 너무 수지가 안 맞는다. 수고비가 없어. 소가. 이야기. 하나시도 있대모 사계도 모겐니시가 興味가 나갔다노데나. 술이나 모험밖에 흥미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시간으로 후레아짱가 미세방을 스테크라는 토끼가 오크테 오지상와 으레시이요. 아저씨는 기쁘단다. 더빌라스. 알테나의 문장 잘 사용하고 있니? 아이카라서 힘하소다나. 이야기. 시카시 고고니 그루도 이르노 이츠모 오나지 멘츠다나. 늘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곧 있으면 엘이 생일이구나. 일식날은 어쩐지 신비한 느낌이 들어. 그럼 또 레어탐 찾아올 수 있겠네. 그라센 광석 고가 가이토리 중. 그라센 광석 고가 매입 중. 이르세이. 어서 오라. 도시오가나. 팔고 싶어요. 그라센 광석. 이크츠 우로가나. 두 개밖에 없구나. 역시 요정들은 레어 아이템은 못 주워나봐요.
아직은 괜찮아. 우리도 하나 스타일드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냐? 언더와 나니가 갑대 때 그래요나. 다음에 뭐 좀 사가라고. 알겠어요. 다음에 루벤 씨 고용에 와서 아이템 좀 맞출게요. 아카데미. 공지사. 아리가미니 락가기가 스테아름. 시험 범위 좀 빨리 나오면 좋겠다. 데뷔 좀 하게. 게시판에 낙서가 되어 있네요. 잉그리도 선생도 헤르미나 선생가 아바레테르 에다. 난동 그리는 그림이다. 오, 둘이 또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있구나. 방해 안 할게. 나한테 読めそうな 本は 아하. 나이みたい. 없는 것 같아. 어? 말 걸어볼까 그래도? 야 에리, 뭐 하는데? 뭐 하고 있었니? 도둑하는 본이 있으면 取ってあげるよ. 손에 닿지 않는 책이 있으면 꺼내줄게. 너 아이젤이 질투한다. 뭐요? 이야기. 아나타테 혼토니 히마소네. 넌 정말 한가해 보이는구나. 벌써부터 견제 들어갔어. 아라, 이라샤이. 어머, 어서 와. 도시오카나. 오늘은 쓰레기 내놓는 날인가요? 나니오 우츠쿠레로노카시라. 아하. 오늘 가이토리 리스트와 그래요? 오늘 아무것도 안 사주시네요. 이야기. 나도 요크 와카라나이 코토가 아르케도 오타가이 간보리마쇼. 서로 열심히 노력하자. 알겠어요? 잔네네. 헤르미나 쌤의 방. 나레모 데나이. 루스나노카나. 외출했나? 잉그리드 쌤의 방. 나레모 데나이. 루스나노카나. 두 분이 손잡고 나가셨네. 시그자르 성. 어레? 나레모 이나이. 아무도 없네. 누구 있쳤단다로. 待ちなさい. 오호. この先は一軒室だ. 이야기. ようやく手強い人間が現れたもの. 아하. 최근 도시가이 모나크. 心が 踊っているのだ. 요즘엔 나이값도 못하고 마음이 춤을 추는 것 같지. 아직도 엔데르크님하고는 뭐가 없나 보네. 소토니 데요카나. 오늘은 어허. 헤벨호에 가서 물 좀 떠올까요? 물이 너무 없어서. 어? 야, 또 쓰이다. 드디어 다 왔다. 에리 생일이 13일이 아니라 18일 맞죠? 하루만 더 떠다 갈까? 돌아가면 15일 되겠지? 아니야, 16일 되겠다. 어? 17일이 돼버렸네. 헤벨로의 물을 11개 손에 넣었다. 미스티카를 7개, 마법풀을 4개 손에 넣었다. 즈우타프 창풀을 5개 손에 넣었다. 오, 책을 읽는다. 지미 여행의 제3장을 읽었다. 레벨2 성계에 관해, 레벨2 성계에 관해 알게 됐다. 분유 만드는 법을 익혔다. 카스텔라 만드는 법을 익혔다. 레벨2 성계는 저렇게 레벨을 점점 올려가나? 요구르트 만드는 법을 익혔다. 오, 점점 요리사가 되는 기분인데? 일단은 아이템 중에서 볼 게 있었는데. 에잇? 모르겠다. 새로 나온 레시피나 보죠. 레벨2 성계는 이건 알게 됐구나. 분유는 샤리오 밀크랑 뿌니뿌니 구슬이고요. 간단하네. 카스텔라는 마법풀과 벌꿀과 분유. 분유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구나. 요구르트는 이것도 우유만 있으면 만들 수 있구나. 하긴 발효 음식이니까. 그렇다면 뭘 먼저 만들지? 카스타니 에탭도 만들까요? 일단은 우리가 피로가 적은 상태니까 피로가 적을 때 빨리빨리. 2014네.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중화제 녹 좀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녹 30개고요. 이제 마음 놓고 버섯즙을 만들려. 버섯즙 20개만 만들면 되죠. 20개를 만들면 술 깨는 약에 2개가 들어가니까 40개를 만들겠는데? 오호, 고생 좀 해야겠다. 그동안 만드는 동안 그럼 저희는 일단 아껴 먼저 만들죠. 하나의 하루네. 세공도구와 루페를 사용한다. 이거 미리 사두길 잘했네요. 하루 걸려. 루페라는 거는 돋보기였구나. 돋보기가 아니라 거울인가? 잘 됐을까? 아, 캐스터 네츠구나. 야호. 아하. 어떡해. 오늘은 내 생일. 하지만 일식 날이라 깜깜해. 에구구. 그럼 오늘은 나갔다 와야겠죠. 조합은 잠깐 멈추고
일단은 아 근데 시간이 또 퇴근 시간이네. 잠깐 아이템 좀 볼까요? 돈케라이트죠. 근처 숲에 있구나. 그러면 오늘은 얼른 근처 숲 다녀옵시다. 의뢰는 받을 게 없고. 밖을 아니다. 아니에요. 한번 나가면은 생각해보니까 비상용도 돌려야 되고 아카데미도 돌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화에서 다른 아이템들 있죠. 궁금했던 것들. 새로운 악기인 이름이 뭐였죠? 에델돈부터 시작해서 이 새로운 음식들, 분유, 카스텔라, 요구르트, 버울꿀 이런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성대한 이벤트일 줄은 몰랐는데. 오, 이분은. 죄송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다가 돈 좀 내고 도와드릴게요. 돈을 흘렸단 말이야.